안녕하세요. 장터목TV입니다. 오늘도 영웅님의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웅님의 새로운 청혼아이스 광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청혼아이스는 영웅님이 광고하고 나서 매출이 엄청 올랐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번 광고에서도 영웅님의 잔망미 넘치고 귀여운 모습이 광고에 나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더위를 날리는 얼음 정수기를 광고하고 있는 영웅님의 모습에 청량감이 느껴졌습니다. 영웅님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웅님의 생일을 맞아 영웅님 팬분들이 각종 기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항상 영웅시대와 영웅님 팬들의 기부 소식이 많이 들리지만 다시 한번 영웅님과 영웅님 팬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부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문화를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웅님은 소속사 물고기 뮤직과 함께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팬클럽 영웅시대 명의로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영웅님 생일을 기념하며 기부에 함께 동참한 것인데요. 팬들의 기부에 함께 동참해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사랑의 열매 회장은 기부와 나눔으로 팬과 스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임영웅님과 영웅시대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영웅님의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웅님은 8월 서울 콘서트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고기 뮤직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서울 공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1만 석이 넘는 체조 경기장은 아이돌 그룹이나 내한한 유명 뮤지션들이 서는 대표 공연장인데요. 역시 영웅님의 공연 스케일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4일 마지막 공연은 티빙을 통해 생중계되며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동안 콘서트를 못 본 많은 팬들도 함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웅님을 처음 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영웅님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에 가셔서 구독과 가입을 해보세요. 더욱 많은 정보와 재미있는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럼 오늘도 영웅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